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수과학에서 15. 광수과학에서 지구환경공학부 환경총명에 오신 소속 석박공학과 정주현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와 리듀스빌리티를 조절하여 니켈 베이스드 CO2 메테이션, 메탈레이션 카탈리스의 저온활성 개선 연구입니다. 먼저 인프로덕션과 오브젝티브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년도 대비 약 4.8% 증가한 34.9기가톤 CO2의 배출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 발의와 여러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 연구들 중 CCS 기술은 카본 에미션 컨트롤과 동시에 호흡과 같이 화학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탄소 중립 해결 기술로서의 전도 유망한 기술로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CCUS 기술 중 CO2 메타네이션은 CO2 에미션 컨트롤과 동시에 CO2를 메탄으로 제저하는 기술로서 수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에너지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메타네이션은 탄소 중립을 위한 매우 전도 유망한 기술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O2 메타네이션에서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CO2 메타네이션은 열역학적인 특성인 발열 반응이라는 열역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반응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으로의 선택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으로의 선택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부반응으로의 선택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대표적인 부반응으로 리버스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이 있습니다. 리버스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은 CO2와 수소가 반응하여 CO를 생성하는 반응으로서 이 반응의 선택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CO2 메타네이션의 타겟 프로덕트인 메탄의 선택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메타네이션 통계 개발에 있어 저온부호활성 개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저온부호활성 개선을 위해 먼저 총매의 리액턴트 비헤이비어, 총매의 상의 리액턴트 비헤이비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소 디소시에이션 사이트라고 잘 알려져 있는 니켈을 액티브 메탈로 고정한 후에 서포트의 개제를 통해 CO2 어드숙션 어빌리티를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뛰어난 베이스 시스템을 가진 금속을 서포트 스크리닝하여 플러스이온륨이 CO2 메타네이션에 매우 적합한 금속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총매의 리액턴트 비헤이비어가 액티비티와 어떠한 연관이 가지고 있는지 특성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플러스이온륨의 물성이 저온부활성에 어떠한 개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서포트 스크리닝과 서포트 이펙트에 대한 분석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O2 어드숙션에 대한 서포트 개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는 베이시스트가 뛰어난 알칼리너스 메탈 발효 그리고 레어러스 메탈에서 란타늄과 플러스이온륨을 선정하여 서포트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으로는 이더리산 서포트로 잘 알려져 있는 실리카를 사용하여 서포트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총매 제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스크리닝을 위해 사용된 세 가지 메탈, 라타늄, 플러스이온륨, 바륨의 경우 옥사이드를 동일한 소성 조건에서 소성시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조구조로 사용된 실리카의 경우 커머셜한 실리카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총매의 제조 방식은 니켈의 액티브 메탈을 구성시키고 동일한 로딩 그리고 동일한 제조법을 통해 서포트 이펙트만 확인하고 봤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저희 활성 테스트 시퀀스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도와 450도 템퍼레처 레인지 사이에 50도 간격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활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니켈 12%를 탐지한 총매들 간의 활성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2% 니켈 로딩 카탈리스트의 경우 니켈 플러스이온 옥사이드가 다른 총매들에 비해 확연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CO2 컨버전이 300도에서 약 35%의 CO2 컨버전을 기록하며 다른 총매들에 비해 뛰어난 로우 템퍼처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탄 선택도 또한 높은 온도 구간인 450도를 제외한 300도에서 400도 사이 구간에서
50% 이상의 메탄 선택도를 기록하면 메탄 선택도에서도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니켈 나타난 옥사이드와 실리카 옥사이드는 거의 유사한 활성을 보였고 니켈 바람 옥사이드의 경우 매우 미미한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니켈 바람 옥사이드를 제외한 세 가지 총례에서 총례의 어떠한 특성이 액티비티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CO2TPD 결과입니다. 저는 CO2TPD에서 CO2 메탄의 존재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선행 경우에서 기보고된 바 있는 미디움 스핑스 베이식 사이트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니켈 플러스 옥사이드의 경우 미디움 스트렝스 베이스 사이트가 다른 총에 비해 매우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켈 라테넘 옥사이드의 경우 이런저런 서포트인 실리카 옥사이드에 비해 실리카에 비해 뛰어난 베이스티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니켈 플러스 옥사이드보다 낮은 베이스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티의 경향은 앞서 보여드렸던 액티비티 테스트 경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수소 TPR 결과입니다. 수소 TPR에서 먼저 니켈 플라세늄 옥사이드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세늄 옥사이드는 서포트의 리듀스빌리티 때문에 베어 서포트 형태에서도 리덕션 픽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니켈이 방지된 이후에 약 80도가량의 낮은 온도로 핵핵식품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며 다른 총매들에 비해 뛰어난 리덕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켈 라타늄 옥사이드의 경우 라타늄 옥사이드 또한 리듀스빌리티를 가지고 있어 베어 서포트 상태에서도 리덕션 픽이 나타나겠지만 니켈이 방지된 이후에도 니켈 플라세늄 옥사이드보다 높은 리덕션 온도가 요구되는 조건과 낮은 인텐시티를 보여주며 리듀스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실리카 옥사이드 총매의 경우, 실리카 총매의 경우에는 실리카 자체가 이 리듀스를 하기 때문에 니켈 방지 이후에 니켈 옥사이드의 환원핀만 로우 인텐시티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플라세늄의 리듀스빌리티가 단순히 니켈 사이트뿐만 아니라 서포트의 스트럭처 옥시전의 리덕션 어빌리티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이러한 스트럭처 옥시전의 거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한 스트럭처 옥시전의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이베큐에이션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옥시데이션 프리트먼트를 통해 풀리 옥시데이션 된 총매에 대해서 온도를 올려가면 스트럭처 옥시전이 어떠한 디스루션 거동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켈 플라세늄 옥사이드의 경우 200도에서 600도 사이에 뚜렷한 탈착빛이 3개 확인됩니다. 그에 반해 니켈 실리카 옥사이드의 경우 아니 니켈 실리카의 경우 옥시데이션 시킨 이후에 또 뚜렷한 탈착빛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니켈 플라세늄 옥사이드의 뚜렷한 탈착빛은 스트럭처 옥시전의 언스테이블한 특성이 옥시전 브레이크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CO2 메타네이션을 위해 총매 활성 테스트 전에 진행하는 총매 전처리 조건에서는 어떠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수소 처리 이후 니켈 플라세늄 옥사이드와 실리카 옥사이드의 실리카의 옥시전 이베큐에이션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수소 처리 이후에 니켈 플라세늄 옥사이드의 경우 뚜렷한 스트럭처 옥시전의 디스럽션 픽이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스테이블한 니켈 플라세늄이니까 플라세늄 옥사이드 총매의 서포트가 스트럭처 옥시전이 수소에 대해 리덕션 되면 옥시전 베이커즈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스테이블 스트럭처 옥시전이 옥시전 베이커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옥시전 베이커즈가 과연 총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소 트리트먼트 CO2TPD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언스테이블 스트럭처 옥시전이 수소 가능하여 옥시전 베이커즈가 형성되게 되면 이러한 옥시전 베이커즈는 CO2 어드섭션 및 액티베이션 사이트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CO2TPD를 수소 전처리를 통해 CO2TPD를 확인하게 되면 이러한 옥시전 베이커시가 CO2 액티베이션 및 어드섭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CO2TPD 결과와 동일한 리놀트한 전처리를 겪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먼저 CO2TPD 결과를 보시면 플라세늄 옥사이드는 이미 리놀트한
전처리 조건에서도 실리콘 옥사이드가 실리카에 비해 뛰어난 베이스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소 처리, 활성 테스트와 도공이란 전처리 조건을 겹치게 되면 어떠한 프로프티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소 처리 이후 니켈 플라스틱 옥사이드에서는 전 온도 구간에서 CO2의 탈착비가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리카 옥사이드와 실리카의 경우 저는 수소 처리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인텐시티의 증가가 보였지만 플라스틱 옥사이드에 비해 뚜렷한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옥신 베크시 이펙트가 서포트의 리듀스빌리티에 따른 CO2 액티베이션 모빌리티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특성 분석 결과들과 활성 테스트 결과를 통해 저는 니켈 플라스틱 옥사이드가 리듀스빌리티와 CO2 액티베이션 모빌리티에서 매우 뛰어난 것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종류들에 비해 뛰어난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CO2 어드드 섭션 어빌리티와 리듀스빌리티를 확보하고 있는 플라스틱 옥사이드에 수소 디소시에이션 사이트인 니켈의 로딩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실리카와 비교했을 때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가 CO2 메타네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글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신 결과는 1%, 5%, 11% 니켈 로딩을 바꾸거나 니켈 플라스틱 옥사이드의 활성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니켈 플라스틱 옥사이드는 니켈 로딩 증가함에 따라 저온 활성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 니켈 플라스틱 옥사이드의 경우 250도에서 약 60%의 CO2 컨버전과 99%의 메탄 선택도로 보이며 매우 우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실리카 옥사이드에서는 니켈 로딩에 따라 어떠한 활성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 5%, 11%로 니켈 로딩을 바꿔가며 진행한 니켈 실리카 옥사이드, 실리카 카탈리스트의 활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보신 것처럼 니켈 실리카의 경우 니켈 로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활성 차이가 거의 무의미하게 났습니다. 또한 메탄 선택도에서 약간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라고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리카와 플라스틱 옥사이드의 활성 차이가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리카에서 니켈 사이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CO2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실리카 옥사이드의 리듀스빌리티와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를 추가시키게 된다면 저온고 활성이 증진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다음 활성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활성 테스트는 니켈 실리카에 플라스틱을 로딩하여 만든 촉매와 로딩하지 않는 촉매 간의 활성 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R이 실리카의 감지됨에 따라 PR 실리카 촉매의 경우 매우 뛰어난 저온고 활성 증진이 확인되었습니다. 250도 기준으로 약 0%였던 CO2 컨버전이 58%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저온도 구간에서 메탄 선택도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촉매들 간의 활성 차이를 다시 한번 리듀스빌리티와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여 특성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소 TPR 결과입니다. 수소 TPR 결과에서 니켈 실리카의 플라스틱이 감지됨에 따라 더 낮은 온도로의 배치 등이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고 CO2 TPR 결과 또한 전 구간에서 베이스티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저는 서포트 스크리닝을 통해 CO2 메타네이션에 적합한 금속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 활성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 옥사이드의 선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퍼트 비율과 액티비티에 관해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와 리듀스빌리티가 CO2 메타네이션 액티비티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온고 활성 개선을 위해 실리카 촉매 CO2 액티베이션 어빌리티와 리듀스빌리티가 뛰어난 PR을 감지하였을 때 저온고 활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PR이 매우 저온고 활성 개선에 좋은 금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게 도와주신 넷 구성원분들과 저희 지도 교수님 및 강승모 교수님과 감사의 말씀 전하며 대정적 지원을 도와주신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PR 되게 좀 약간 생소한 물질인데 네. 그 아까 CO2가 액티베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액티베이션이 PR에서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옥시전 베이컨 사이트에 그 흡착하게 되면서 액티베이션 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해서 액티베이션이라는 거는 CO 본드가 끊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 CO 본드가 끊어지는 루트도 있지만 수소와 반응성이 뛰어나게 그 얘가 밴딩하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역할을 해준다. 네. 이미 그 세리아의 경우 옥시전 베이컨시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고 그게 이제 세리아 총회에서 옥시전 베이컨시가 형성되면서 그 거기에 CO2가 합작되고 액티베이션 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